오케이, B 12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BD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3.3에 한 걸로 짝수인데 되겠어요? 자신 있어요? 도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난다? 드라. 오케이, 그래서 D는 드 D입니까? R은 R. 그다음에 여기에 AW가 모덴데 AW는 O 됩니다. Draw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Brother 뭐라고요? Brother. D는 B, R은 R, O는 뭐 O. 그다음에 TH는 더. E는 R은 브러더 어리야. TH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TH 무슨 소리 난다고 기억 안 나요? TH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혀를 무는 소리다. 혀를 물고 낼수 있는 두 가지 소리 뭐? Z. 여기서 뭐 됐어요? 그래서 brother. brother이 아니고 brother. 잘하네. Brother. brother. 이 친구는 브리트시. 오케이, 그래서 B는 R은 I는 그다음에 T는 I는 SH는 합쳐서 오케이, 브리트시야, 브리티시야. 들어볼까요? British. 뭐라고? British. 오케이.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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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자민아 너무 시끄러워. 브레이스. 그래서 B는 R은 R, EA는 E, TH는 그래서 Breath야. 얘는 Breath, Breath, Breath. 내가 왜 E는 A는 따로 안 하고 EA는 왜 했어? EA가 소리 하나를 내기 때문이죠. EA는 뭐나 뭐가 된다 했어요? E나 A가 된다 했죠. E나 A가 된다 했죠. E, A.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됐어? 그래서 합쳐서 뭐? 브레이스가 아니고 브레스. 뭐라고?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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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여기에 A 소리도 낸다 했잖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A 써 있어. A 써 있어. E가 되거나 A가 되거나 A가 될수 있는데 여기서 A 됐다고. Breath, breath가 아니고 뭐? Breath. 그다음에 얘는 Greenstone. G는 R은 E는 N은 몇 가지 소리? Green. S는 T는 O는 N은 N, E는 K 안 나는 대신에 O가 O 소리. E는 E. O는 뭐 중에서 O가 됐죠.
헤이, 그 다음 얘는 drive. drive. 이는 드, 아는 er. 아이는 I. V는 V. 이는 합쳐서 drive. drive. drive가 아니고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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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얘는 오케이, 선생님이 힌트 하나 줄게. 한 단어 안에 A, E, I, O, U가 여러 개 들어있을 때에 대한 힌트야. 한 단어 안에 A, E, I, O, 여기서는 O하고 E가 들어있지? 자, 얘가 들어있을 때에 대한 힌트를 줄 건데, 자, 얘들의 공통점 첫 번째 소리가 최소 세 개 이상 갖고 있다. 세 개나 네 개를 갖고 있지. 그리고 또 마지막 소리가 뭐다? 힘 빠진 소리 어를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 자, 한 단어 안에 여러 A, E, I, O, U 여러 개 있을 때 한 녀석만 힘센 소리, 다시 말하면 어가 아닌 소리를 내고, 알겠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힘 빠진 소리 어가 돼버려. 그래서 힘센 소리는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나는 거야. 어가 아닌 소리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가 되고 힘 빠진 소리.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 프로즌. frozen. F는 R은 R. O는 오, 오늘 시험 아주 잘 썼어. 근데 앉다가 뭐야? 앉다? 앉다하고 서다를 정확하게 보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대답해줘. 그 다음에 Z는 E는 오케이, 소리가 안 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 빠진 소리 어라고 해도 되고, 힘 빠진 소리라고 생각해도 돼. 어차피 똑같아. 으나 어나 별 차이 없어. 그 다음에 애는 네, 합쳐서 frozen 또는 frozen. 됐습니까? frozen 뭐래요? frozen. 그래서 앉다는 뭐디? 서다는?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알겠어? 저 집에서 공책 갖고 있는데. 오케이, B는 R은 I는 E, E는 F는 그래서 breathe. 아, F는 윗니가 아래 수를 수치하죠. breathe. 됐습니까? 네. Okay, B하고 D하고 빨리 안 헷갈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네. 계속 이어서 합니다.